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정순재 차장입니다. 오늘 여기는요, 인천시 구월동에 위치한 신축 주상복합 현장인데요. 지하 3층, 지상 20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3룸 다양한 타입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정말 저렴한 2룸 타입에 나와봤습니다. 이자 지원도 돼서 진짜 2억 초반이면 입주 가능하고요. 입주금도 1,000, 2,000이면은 가능한 현장입니다. 위치적으로는 인천시청역 도보 7분 거리에 있어서 여기랑 정말 가까운 곳이고 또 GTX 비노선 들어서는 인천시청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는 서울역까지 20분, 25분이면은 서울 진입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뭐 인천의 구월동 하면은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백화점도 있고요. 초중고도 가깝고 뭐 공원도, 근린공원도 큰 공원도 많아서 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전실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빛비된 것처럼 거울과 액자 같은 거 하나 걸어두니까는 너무나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신발장 세칸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문을 지나면은 주방과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거실입니다. 상당히 길게 주방이랑 거실이랑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베란다 공간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폴딩도어로 설치되어 있고요. 남향 쪽이고 이런 베란다 공간이 나와 있으니까는 화분이나 화초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좋은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7층인데 좀만 더 높게 올라가도 이 부분도 막힌 부분은 아닌데 더 높게만 올라가도 상당히 좋은 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층 건물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마련되어 있고요. 포감 번제 보겠습니다. 3.5m 나오는 거실 사이즈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TV 자리로 마련되어 있어서 한대 설치하시고 여기는 5인용, 6인용 소파도 충분히 들어가는 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우물형 천장을 줘서 개방감도 상당히 더 하고요. 그리고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옆에 방들 사이에 있는 베란다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데 빨래하실 때 방을 거쳐서 들어가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공간일 것 같고 맞은편에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 보면은 보시기 전에 이런 공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하프장 아니면 키도피 장 같은 장들 짜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일랜드 슈타까지 11자 주방형으로 되어 있고 밥솥 자리, 전자레인지 자리 밑에 숨겨져 있고요. 여기 냉장고 두대 자리 충분히 나오는 공간입니다. 위에 장들도 쫙 짜여 있고 밑에 하부장들도 짜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삼국국탑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 발코니 공간, 외부 발코니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도 있고요. 요거는 만약 입주하셔서 샤시 같은 거 짜셔서 남는 공간으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셨고, 그다음에 들어오실 때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메인 욕실도 상당히 깊게 잘 나왔는데 샤워 부스, 샤워 파티션 마련되어 있어서 물튀김도 여기도 덜할것 같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뭐 코너 선반 마련되어 있네요. 위 세면대, 자변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거울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욕실은 보셨고요. 옆에 자그마한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긴 방은 폭은 상당히 좀 작은데 좀 특이하게 이런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뭐 3인 식구면은 이 방은 드레스룸을 주시면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박이장을 쫙 짜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시스템 장을 설치하셔서 이런 공간을 쓰시면, 그리고 여기는 베란다 공간, 아까 거실과 통하는 베란다 공간인데 수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실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은 보셨고 그 옆에 중간 방이랑 안방 보겠습니다. 중간 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작은 방이나 중간 방이 살짝 작은데 방들을 좀 중심적으로 크게 둔 타입도 있고요. 이런 거실과 주방을 길게 빼서 거실과 주방을 좀 힘을 준 타입이 있습니다. 오셔서 직접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폭 한번 재보겠습니다. 2.5m 나고요. 2.5m, 2.5m 나오는 방 사이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 옆에 아까 보셨던 거실과 통하는 문도 하나 있고요. 여기 보일러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화벽 뒤에 있고요. 네. 여기 향이 너무 좋네요. 네. 여기 뒤통수가 따갑습니다. 그 때문에. 그리고 안방인데요. 안방 코프트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3.2m 나오고요. 3.4m 나옵니다. 네, 안방 사이즈는 크게 잘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다른 방 하나를 드레스룸을 주면은 침대 하나 딱 두시고 화장대 하나 두시면은 여기는 진짜 남는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방 사이즈는 괜찮고요. 부부 욕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부 욕실은 자변기, 세면대 좀 아담하게 나왔습니다. 뭐 샤워는 가능하겠지만은 메인 욕실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부부 욕실까지 만나봤습니다. 거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거실, 베란다, 앞베란다 부분 나와 있는 타입을 보여드렸는데요. 상당히 특이한 구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타입이 여러 개 있는데 다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예, 투룸, 여기 전실입니다. 투룸치고 전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예, 밑에는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이런 투명, 불투명으로 유리로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신발장, 거울 신발장이 되어 있어서 나갔을 때 스타일 체크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문도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고 삼면동 중문입니다. 이렇게 중문 들어오시면은 거실이랑 주방이 또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예, 거실입니다. 거실 보시면은 밑에는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요. 여기 한쪽 벽면이랑 천장은 실크 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트월 부분에는 폴리싱 무늬가 있는 대형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전열교환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3.1m 거실이라 이렇게 투룸치고는 그래도 적당한 사이즈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TV, 벽걸이 TV 한 대 두시고 4인용 소파 충분히 나오는 폭입니다. 이게 건물이 있기 때문에 뷰는 사실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투룸이기 때문에 이걸 좀 나와봤고요.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요즘에 오픈형 거실 주방이 많은데 이건 좀 살짝 분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프장, 이거는 유상 옵션인데 하프장 쭉 짤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일랜드 식탁도 있고 여기 기역자 주방 형태입니다. 삼국국탑 있고요. 여기 삼부장, 하부장 쭉 나열되어 있네요. 여기 싱크볼도 나와 있고요. 여기 미드라인을 보면은 타일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도 덜할 것 같고요. 전기 콘센트도 나와 있기 때문에 소형 가전제품 두개에도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 냉장고 자리도 한대 나와 있는데 두 대이신 경우는 이쪽 벽면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방도 만나봤고요. 옆에 메인 욕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메인 욕실입니다. 여기는 방 두개 화장실 하나 구조고요. 이렇게 사이즈만 봐도 큰 메인 욕실입니다. 이렇게 샤워 공간 충분히 나와 있고요. 파티션도 하나 쳐 있기 때문에 물튀김도 상당히 덜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단차도 뒀어요. 그래서 물튀김도 배수구도 빠지기도 수월할 것 같고요. 코너 선반 두 개에 해바라기 샤워기, 여기 거울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고요. 젠다의 선반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치약, 뭐 디퓨저 같은 거 놓으시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욕실은 봤고요. 옆에 여기 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 큰 방인데요. 여기 큰 방 한번, 폭을 한번 재볼게요. 3.2m. 3.2m, 3m 나오는
방 사이즈입니다. 거실과 주방과 다르게 바닥은 강마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 보셨고요. 마지막에 두 번째 방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2.5m 2.5m 나오는 정사각형 방입니다. 여기 베란다 공간도 있습니다. 네, 베란다 공간 여기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방화벽이 있는데 네, 여기 보일러실이 방화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도 덜 할 것 같고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두 타입만 보여드렸는데요. 2룸은 2억 초반대부터 가능하고요. 3룸은 3억 초반으로부터 가능하니까는 한번 이렇게 좀 이벤트, 이자 지원 행사가 있을 때 한번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 소개 다 해드렸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전화로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